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에게 장난을 치는데 장난을 치면 형이 저한테 많이 화를 냅니다. 진짜 많이 화를 내는데요. 머리도 때리고 허리도 때리고 합니다. 2018년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 가출도 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사연은 형에게 장난을 쳤는데 너무 화를 내고 형이 때려서 고민인 사연입니다. 사연 내용이 너무 짧아서 소개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사연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읽어드렸습니다. 형이 아무래도 사연 보낸 분보다는 나이도 많고 힘이 셀 테니 가급적 형에게 장난을 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친하니까 장난을 치는 거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 즈음에는 동생이라도 장난치는 걸 받아주기 힘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장난으로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형이 사연 보낸 분을 괴롭히거나 때리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형이 때리지 못하도록 해야겠네요. 일단 사연 보낸 분이 형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가출은 정말 안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 같군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